반갑습니다 음, 2014년도에 시행되었던 민경채 비셋 상황판단 기출 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형은 A책형입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우리나라는 건국헌법 이래 문화국가의 원리를 헌법의 기본 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우리 현행 헌법은 전문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중략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할 것을 선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보장되어야 할 <laughs> 정신적 기본권으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 종교, 언론출판, 학문 예술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거 다 헌법 조문에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게 지문형이라고 해서 뭐 어느 책에서 이렇게 따온 게 아니라, 이거는 헌법재판소에서 그아 명의 재판관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이제 어그 뭐랄까 결정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판례입니다. 판례 내용 그대로 지금 컨트롤 CV 한 거고. 어 판례 문제가 좀 많이 나오네요. 그 2014, 15, 16 요런 지금 딱 연도에 이제 기출된 그 문제들 중에서 그래서 이제 문화국가에 관한 좀 내용이 나와 있는데 <laughs> 어, 여기도 이제 중요하지만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판관이 말, 말한 요지는 이거 같습니다. 어. 문화국가 원리의 불가결한 조건 즉 기본권들이 지금 앞서 나열한 이 기본권들이 문화국가 원리를 이제 형성하는데 필수 불가결 즉 얘네들은 이제 꼭 같이 가야 된다 뭐 그런 느낌이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국가 원리는 쭉 한번 읽어보죠 밀접한 관계 맺고 있고 그니까 러 이제 국가 절대주의 사상이 있었던 그때 시기에는 어, 문화 간섭 정책, 문화에 간섭하는 그런 정책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고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어, 그런 지금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문화 국가, 문화 정책의 그 초점이 자체 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겨날 수 있는 문화 풍토를 조성하는데 이제 그 두어야 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엘리트 문화뿐만 아니라 서민, 대중, 모든 것들의 문화의 대, 이 것들이 문화가 대상이 되어야 된다. 언급하고 있고. 자, 기억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헌법 이래 채택해서 오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틀렸습니다. 배려 대상 아닌 게 아니라 배려 대상이죠. 엘리트 문화까지. 이게 답이 나와버리네요. 실전에서 당연히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겠죠. 다양한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풍토를 조성하는 그렇죠 어, 여기 어디 있습니까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 풍토를 조성하는 데 두어야 한다 부합합니다 그렇죠 국가 절대주의 사상의 그 국가 관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특정 문화 즉 문화 간섭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런 상황들을 지금 음. 그러니까 즉 맞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어 이때 이제 문화 간섭 정책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어, 특정 문화만, 국가가 특정 문화만을 선호하여 지원할 수 있었겠죠. 그 시대는. 자, 2번 봅니다. 진경 산수화는 18세기 초반 우리 어, 실경을 많이 그렸던 겸재, 정선의 산수화를 대표로 하, 하여 이후 18세기 후반 계속 그려진 우리 산천이 담긴 산수화를 지칭하는 말이다. 산천이 이제 그려진 뭐그 그림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 사기, 사용된 진경과 달리 진경. 발음은 똑같은데 자세히 보시면 이 뒤에 한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 이전 시대 기록에도 많이 나타났지만, 그 의미는 선경의 뜻으로만 사용되었다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그니까, 러 어, 이전에 사용되었던 진경이랑, 어, 여기서 사용되었던 진경이 다른 의미를 지금 내포하고, 있, 어, 의미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새 의미를 부여한 사람이 잘, 많이들 알고 있는 이익이라는 분이고, 그래서 뭐 이렇게 경계경, 어, 경계 경자 대신에 경치 경자를 쓴 사람은 강세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 이제 나중에 선지서 관련된 걸좀 물어보면 그때 와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어찌 됐건 이제 18세기 후반으로 이르러서 강세황에 의해서 적극 수용되어 진경이란 말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후반쯤에 이제 자리 잡게 되었다. 오늘날의 그런 말들이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제 우리가 읽는 진경산수화 음, 이런 뜻이 바로 이때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읽어,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읽어보죠. 별걸 다 투영을 했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네요. 기억. 중국 남종화 양식 남종화라는 키워드 찾아가 봅니다. 여기 있죠. 여기 지금 그대로 적혀 있죠. 맞습니다. 영향을 받은 거죠. 이익이 아니라 강세왕이었죠. 네, 무관한 이상세계를 상상하여 그린 그림은 아니죠. 어디 있습니까? 음, 실경, 실제 경치를 바탕으로 느낀 감동과 환희까지 투영했다고 하니까, 어, 무관한 이상세계를 상상하여 그린 그림이라고 볼수 없겠죠. 선경의 탈속성을 제거한 의미인 진경이란 단어는 18세기 초반이 아니라 언제, 후반이라고 여기 글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최초의 자전거는 1790년 시브락 백작이 발명한 셀레리 페르라는 것이 정설이고, 이후 1813년 만나임의 드라이스폰 자이에브 이름이... 자이에르브른 남작이 드레지엔을 선보였다. 방향전환이 가능한 핸들이 추가된 이 자전거. 이제 이런, 그, 상황판단에서 나오는 거는 시기, 특징, 이런 거 체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전환. 이때 이제 만들어진 게 가능했다라는 거죠. 17년엔 또 뭡니까? 티볼리 음.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럼 19세기 중엽벨로시페드 1861년. 이때 이제, 발명한 거라고 하죠. 68년도에는 뭐가 있었냐면, 최초의 자전거 경주. 금속제 자전거는 1879년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아, 체인이 달린 자전거. 그 다음에 85년도에는, 그렇죠. 두 바퀴의 지름이 똑같은 자전거가 발명되었고, 그로부터 3년 뒤에는 공기 타이어. 그 다음에 19세기 말. 지금 이제 19세기 말이죠. 이때가, 분비기 시작했다. 비교적 간단한 문제, 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은. 자, 1번. 18세기에 발명된 셀레리 페르는, 셀레리 페르가 그 방향 전환이 가능한 게 아니고, 드레지엔이 방향 전환, 이 방향 전환이 가능한 거죠. 벨로시 페드의 페달은, 어, 드레지엔의 그 수리 과정에서, 음, 아이디어를 얻었다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어, 페달을 밟아, 이거는 드레지엔을 수리하다가 맞죠. 19세기 초에가, 초가 아니라 도로사이클은 여기쯤 있었죠. 그 다음에 열린 최초 도로사이클, 즉 1869년이죠. 1869년이 19세기 초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거는 뭐잘 쳐줘봐야 19세기 뭐 중후반이 되겠죠. 최초의 자전거 스피드 경주에 사용했던 거는 두 바퀴 지름이 같지 않습니다. 두 바퀴 지름이 같았던 어, 그 자전거가 발명된 연도는 언, 어디였음, 언제였죠? 1885입니다. 하지만 최초의 자전거 스피드 경주는 1868입니다. 다릅니다. 틀렸죠? 체인을, 먼저 단, 자전, 체인을 단 자전거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이 공기 타이어가 부착된 자전거가 나왔습니다. 정답은 2번. 4번 스위스에 뭐 관한 설명인데 좀 읽어 보겠습니다 지금 연방정부가 그 연방 장관이, 어, 만장일치 혹은 압도적 다수로 결정하기 때문에 국가 수반이나 행정부의 수반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고 합니다. 그, 이제, 뭐, 연방, 뭐, 그, 장관 중심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기억이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이제, 이 문, 이 지금 문장에서 이걸 끌어내야 됩니다. 뭐냐면, 어, 지자체 간의 사회 경제적 격차가 심하지 않았고, 완벽에 가까운 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주에 살더라도 지자체 간그 격차가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 보장을 잘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어,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올, 어, 함, 그러니까, 좀 합리적으로. 왜냐면, 어, 지자체들 간에 뭔가 격차도 없고, 여기서 지금 지문에 설명하고 있듯이, 완벽에 가까운 사회 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국민투표를 붙일 수 있다고 여기 위에서 이제 봤죠. 국가 수반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죠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맞죠. 왜냐하면 시간이 많은 소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위급 상황 발생 발생하거나 시급한 문제 처리할 때는 문제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지금 그 단락에서 문장에서 우리는 이걸 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 릴 4번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봅니다. 어, 사업, 이제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할때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라고 합니다. 자, 빠르게 읽어보죠. 태아, 임산부 포함이고, 초등학교 재학생이라면 만 13세, 즉 12세를 초과해도 포함된다. 최대 7명까지! 자 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 복잡하거나 함정이 될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무난하게 풀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신 6개월째 해당됩니다 임산부 임산부 포함 대상에 내년 초등학교 졸업을 앞둔 만 14세 취약계층 학생은 사업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재학생이기 때문에 만 13세 이상도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자, 4, 3명이고 4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7명까지. 그러면 3 더하기 7은 10이니까 10명을 넘을 수 없겠죠. 신규라는 단어를 고려를 빼먹어 고려를 하지 않았다면 이걸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답이 없으니까 뭐 넘어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니은 디귿 리을이 이 5개 선지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됐었다면, 아마 이거를 답으로 고르는 사람들이 많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실수해가지고. 신규는 1억 5천만원까지만 한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억 5천만원 한도로 틀렸습니다. 니엔디끝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음, 법의 폐지란 법이 가진 효력을 명시, 묵시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어, 좀 경우가 여러가지가 있더라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네요. 가, 나, 다라네개 있는 거죠. 자, 유효 기간을 두고 있는 때는 그 기간의 종료로 당연히 그 법은 폐지되고요.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만 효력을 어, 발생하도록 제정된 법을 한시적, 한시법이라고 합니다. 한시법. 자, 신법에서 구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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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규정 이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한 때에는그 규정은 당연히 폐지된다. 이러한 경우 신법은 구법을 대신하여 효력을 갖는다고 합니다. 신법 우선 뭐 그런 거겠죠. 동일 사항에 관하여 구법과 구법과 서로 모순 저촉되는 신법이 제정되면 어, 구법은 당연히 묵시적으로 폐지된다 그러니까 즉 신법이 우선한다 이런 소리죠 하지만 특별법이 있는데 얘는 우선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신 일반은 구 특별의 특별을 폐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얘가 더 강하다 뭐 이제 더 위에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마지막 라를 보면 목적 성취, 조건의 성취, 목적 달성을 위해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성취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된다.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자, 기억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까지 시행한다. 음,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얘는 뭐가 될까요? 한시 법이 됩니다. 따라서 얘는 가가 돼야겠습니다. 너무 많이 빨리 지워지네요. 자, 나는 니은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고, 여기서 다 라만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목적이 완전히 달성됐다. 그럼 뭘로 가야겠습니까? 라가 되겠죠. 그럼 마지막 얘는 뭐가 된다? 다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당연히 특별법이 우선에서 일반법으로 적용되는 지금 상황이니까, 얘는 어, 다가 맞겠죠. 자, 그러면 디귿이 다는 뭐가 됩니까? 리을이 되고 라가 디귿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7번. <laughs> 스프링클러 이거 많이들 대, 대부분 그러니까 대부분은 아닌데 많은 분들이 이걸 스프링 쿨러라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클런데 어, 그 위에서 이제 그 불나면은 물쫙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곳은 다음과 같다 종교 시설 하지만 사찰 제실 사당은 제외 운동 시설 물놀이형 어, 시설은 제외 어쨌든 이런 시설로서 수용 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에 설치를 하고 판매, 운수 및 창고 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만 해당하는 경우 모든 층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체크바 해놓고 넘어갑니다. 자 보겠습니다. 1 번부터 대상이 되는지 따져 보도록 합시다. 경찰서 민원실, 경찰서 유치장입니다. 아니죠? 해당이 없음,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사찰의 모든 층, 10, 100명 이상이니까 설치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사찰은 제외한다고 했죠. 자, 연면적 15,000 제곱미터인 5층 복합 건축물의 모든 층, 복합 건축물 키워드가 어디 있었죠? 여기 있습니다.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맞죠. 따라서 모든 층에 이것도 맞고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층 건축물입니다. 3층 이하, 여기에 속하겠죠. 바닥면적 합계가 6,000제곱, 뭐야, 미터인데, 5,00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6,000제곱미터 이상이 아니죠. 그래서 대상이 아니고요. 외부에서 입주한 편의점에 어, 바닥면적을 포함한, 편의점의 바닥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인 정신, 의료기관에 모든 층, 이걸 지금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여기 지금 이상이 안 되고, 갑자기 또 이제 편의점까지, 바닥, 편의점의 바닥 면적까지 포함했는데, 500. 어쨌든 얘는 안 된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음, 정답은 3번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8번. 증여세의 납세 의무자는 누구이며, 부과 대상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당연히 받은 사람이겠죠. 그리고,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비영리 법인은 증여세 납세 의무를 부담하지만 어, 법인세가 과세되는 이제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돈 많은 사람들이 어, 자식한테 뭐~ 어쨌든 이제 그 돈을 이제 누구한테 증여할 때 자식이 아니더라도 법인세우잖아요 어, 법인세워가지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뭐~ 세무 관련해서는 문외한이라서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냥 뭐~ 대부분 보통의 국민들이 어, 뉴스 기사 보면서 이제 지식을 어, 저 어느 정도 아는 것처럼 저도 그 정도로는 아는데 법인세율과 증여세율이 있는데 이 증여세율이 상당히 진짜 골, 골 때릴 정도로 높습니다. 뭐 다른 나라도 높지만 아무튼 좀 빡세서 생각해보면 이제 법인세가 뭐 예를 들어 30%인데 증여세로 하려면 40%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0%포인트 차이가 나죠. 얼마 안 되네 싶겠지만 예를 들어서 10억을 증여한다고 하면은 그 중에 1억이 지금 더 세이브가 되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이제 법인으로 돌려가지고 법인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이게 참뭐라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그런 거 같습니다. 법인세가 가세야 되는 이제 영리 법인은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고 합니다. 수증자가 국내 거주면은 국내의 모든 재산. 근데 만약에 국외 거주자면 증여받은 국내 소재 재산이랑 국외 외금, 어, 국외 적금이 부가대상이라고 합니다. 바깥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을 때는 증여자, 즉준 사람도 연대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한다고 합니다. 요런 때도 혹은 이러한 경우에도 같이 연대 납세 의무를 증여자가 부담을 하게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기억 보도록 할. 자, 갑이 국내 거주자 장남 자식에게 이제 소재 빌딩 10억 원 상당을 증여했을 때 원칙적으로 어 원칙적으로 없죠. 네. 얘가 지금 국내 거주를 하고 있고 뭐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아니면 능력이 없다 이런 점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비 영리법인에게 어 기부했을 때어 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죠. 맞습니다. 네, 이것도 지죠. 왜냐면 아들에게 10억, 그러니까 아들에게 10억을 주는데 어,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주시는 이 아버지가 연대 납세 의무를 져야 합니다. 니앤디그 정답은 3번이네요. 아니죠. 왜 납부 업무가 납부 업무가 없습니까? 이 기도 납 납부 의무가 있죠. 왜냐면 연대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니까 음, 틀렸다라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물좀 마시고 올게요. 자, 이제 9번. 국회, 뭐야, 이거. 아, 국회의원, 뭐, 그 공천 관련한 그법 같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회의원 후보자 선발을 위해 국민 공천 배심원단을 둔다. 국민 공천 배심원단은 국회의원 후보자 중 비전략 지역 비전략 지역 후보자를 제외한 전략 지역 및 비례대표 후보자를 심사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는 공천이 추천을 받아 최고위 의결로 확정하고요. 공천위는 후보자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단수 후보자를 최고위에 추천하거나 복수의 후보자를 선정하고요. 공천위는 여기에 선정된 복수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한 명의 이제 후보자를 추천한다라는 거죠.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추천한 전략지역 후보자에 대해 적격 여부 심사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최고위의 제의 요구를 권고할 수 있다. 음. 자, 비례대표 이런 식으로 한다고 봅니다. 1번 보도록 할게요.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국민공천배심원단이 아니죠. 최고위의 의결이죠. 그 비전략지역, 잠시만요. 비전략지역 후보자를 제외한, 어, 제외한 전략지역 비례대표 후보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고 했죠. 근데 추천을 하는 건 국민공천배심원단의 역할이 아니죠. 공천위가 하는 거잖아요. 예. 네.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는 거는 전략지역 국회의원입니다. 후보자. 요거는 맞죠. 이거 같아요. 음,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는 공천이 추천을 받아 최고비 의결로 확정한다. 이게 지금 이게 패러프레이징 된 부분인데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는 전략과 비전략 지역이 있겠죠. 근데 이제 국민 공천 배심원단은 비전략 지역 후보자를 어, 심사 대상으로 할수 없는 것 뿐이지 공천이는 국민 공천 배심원단과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어, 여기는 이제 무조건 어, 뭐냐 공천이의 추천을 받아서 최고 위에서 의결을 확정하는 거는 전략이나 비전략이나 똑같겠죠. 약간 숨어있는 내용 같습니다. <laughs> 3분의 2였죠. 틀렸습니다. 10번. 공통적인 특성을 좀 고려합니다. 자, 기억볼게요. 홀수 다음에 홀수가 연이어 오지 않는다. 2, 3, 3, 6, 6, 7. 맞네요. 다 짝홀이 번갈아가면서. 음, 잠깐만. 홀수가 연이어 오지 않는다고? 이거 여기서 지금 틀렸죠. 얘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짝수 다음에 짝수가 연이어 오자. 않... 그러니까 짝짝이 없는 거. 네, 다. 이거는 맞아요. 동일한 숫자는 반복되지 않는지 한번 볼게요. 얘도 맞습니다. 이거 여기만 봐도 알수 있죠. 3, 9, 배수가 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뭐, <laughs> 얘는 아니고 1의 배수이긴 한데 1 곱하기 4 하면 4니까 어쨌든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고 니엔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1번 옥수수 아, 그냥 이거는 이제 다 읽어보는 건데, 연도를 좀 체크를 해서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냥. 이런 거 체크만 해주고. 칡민의 음식이야 감자 옥수수가 얼마나 맛있는데 안 아, 그래요 거기다 고구마까지 저는 그중에서 고구마가 가장 좋습니다 감자는 이제 감자튀김만 좋고요 감자칩만 좋고 삶은 감자는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옥수수 옥수수도 그 다른 그 달달한 옥수수만 좋습니다 기억 볼게요. 유럽에는 감자보다 옥수수가 먼저 들어왔다라고 했는데, 1493, 1539니까 맞죠? <laughs> 이탈리아 아닙니다. 이탈리아에 소개되었다고 하고 있잖아요. 파종량 대비 수확량을 보면 옥수수는 80이고 호밀은 6이죠. 10배 이상 맞죠? 18세기 이르러서야 주국의 자리를 차지하였다고 지문에서 확인할 수 있죠.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12번 보겠습니다. 5등작제가 있는데 이건 중국의 이제 제도를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후백차남 그래서 막 인터넷에서 막 그니까 좀 드립일 수도 있는데 표현을 할 때. 뭔가 좀 이렇게 존경하고 음,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뭐뭐공뭐뭐공 이런 그 드립을 좀가먹볼수 있죠. 그 공이 요겁니다. 고려 때 이제 처음 들어왔대요. 근데 이제 왕족은 공후 백의 3등작을 사용했는데 왕족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그냥 5등작제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도적으로 완, 완성된 때는 이제 고려 문종이라고 합니다. 실제 받는 시급은 달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고려 왕족의 공을 부원대군, 그 다음에 후화백을 각각 군과 어, 부원군으로 바꾸도록 했다고 합니다. 자, 기억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공신은 후화백이 있는데 각각 군과 부원군으로 바꾸도록 했으니까 부원군 자기를 받을 수 있었겠죠. 현후, 현백, 음, 현, 후, 현, 백. 하나, 둘, 셋. 개국자까지. 셋 모두 품계는 똑같습니다. 받는 시급이 달랐을 뿐이죠. 그러니까 품계는 같았습니다. 자, 다볼 것도 없습니다. <laughs> 왕족이었을 것이다. 왕족은 공, 후, 백, 삼 등작제인데 종 오픈 품계가 나올 수가 없죠. 5등작제를, 5등작제, 어, 이 대상이 아니니까 3등작지니까비 왕족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 후추에 대한 내용인데 자 사람들은 검은 흰 후추를 서로 다른 종류라고 생각한다. 사실 어, 검은 후추는 열매가 완전히 익기 전에 따서 건조시킨 것이고 그래서 검은 후추 열매의 외관은 주름져 있습니다. 반대로 흰색은 열매가 완전히 익었을 때 따서 따뜻한 물에 담가 과피와 가육을 제거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식가는요, 사용하기 직전에 갈아 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갈아 놓으면 향미가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해요. <laughs> 즉, 피페린이 높을수록 맵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겠죠. 덜 맵겠죠. 흰 후추를 얻기 위해서는 읽기 어, 전에, 이건 아니죠. 검은 후추죠. 답이 나왔네요. 그렇죠. 검은 후추가 피페린 성분이 더 많으니까 맵겠죠. 사용 직전에 갈아 쓰는 것이 맞습니다. 향미를 덜 이제 그 읽기 때문이죠. 직전에 가는 것이. 14번. 옳지 않은 것 불량식품 <laughs> 홍차 빵 불량식품 목록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유럽이나 북아메리카에서도 흔히 볼수 있었던 일이고 초콜릿이 음. 좋은 표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악덕 생산업자나 이때도 이런 사기꾼들 이런 놈들은 많았네 흙을 섞었구나 영국위생위원회가 1850년에 창설됐다. 대충 보면 될것 같고. 70개 가운데 벽돌가루 39개. 여러분, 이런 거 나오면은 70분에 39, 이런 거 바로 의심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물어봅니다. 괜히 이런 걸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예, 그, 예, 기출을 계속 반복해서 풀다 보면 그 구조가 보입니다. 주어진 자료나 지문은 매번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분야는 가둘 수 있지만, 하지만 물어보는 이 선지의 구조는 대부분 형식이 비슷합니다. 있었죠. 이유가 아니라 이때 창설됐죠. 이번이 정답입니다. 어, 잠깐만. 1850년이 발간된, 아, 창설된다고 발표하였다. 그럼 이유가 맞죠. 1850년도 그 잡지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창설될 예정이다. 그럼 1850년 이후 창설됐다고 볼수 있겠죠. 홍차도 있었고요. 낚일 뻔했네요. 12년 뒤에 첨가물법이 제정됐으니까 4번이 정답입니다. 바로 지금 물어보고 있죠. 이거 곱하기하면 78이니까. 분모를 넘어가니까 당연히 50% 이상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laughs> 15번 어, 사업설명서가 지금 쭉 나와있는데 어, 총지원금부터 보겠습니다. 어, 140억 14년도에는 130억 지원인원은 3 0 14년은 2000요거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 지원이 금액은 줄어들었지만 3분의 14, 2분의 13, 6.5인데 얘는 기껏해야 4몇 따라서 어~ 지원 인원당 총 지원금은 증가했습니다. 우대 요건일 뿐이지 이게 필수 요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 자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틀렸습니다. 4대 보험 동그라미 닫혀져 있는데요. 틀렸습니다. 그러면 니은 디다 제거를 해주면 답이 나와버렸네요. 중장년입니다. 어,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긴 문제가 되겠는데. 평가가 지금 3개가 있어요. 읽어볼까요?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인 사업 중에서 중앙정부 그 국비 그 재정을 받는 규모가 300억 이상인 신규사업으로 건설공사 정보 뭐 이런 거 이런 거요. 단 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공공청사, 신증축, 도로상수도, 기존 시설의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 재해예방, 복구지원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것은 평가대상 제외. 비는요 도시개발, 도로건설, 철도, 공항. 그래서 이럴 때는 시평가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일단 이거는 사례를 보면서 맞춰가야 됩니다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자, 12만 5천 제곱미터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이고요 총사업비 520억 중에서 100억, 100억을 국비 11호 420억이니까 얘는 300억 안 넘으니까 A평가는 안 받겠네요 그럼 B는 받을까요? 도시개발사업이니까 받겠죠 C는요? 부지면적 넘으니까 받겠네요 을봅니다 얘는 지금 법률에 따라서 설치되는 거니까 A는 아까 여기 지금 해당 없죠. A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B는 얘도 이제 철도 사업인데 그럼 얘도 당연히 B도 받아 B 평가를 받아야겠죠. 그다음에 C도 한번 볼까요? 정거장 한 개소 이상, 총 길이 5km 이상. 아, 얘도 C도 받아야겠구나. 이거 말고는 없죠. 정답은 네, 1번입니다. 문제가 너무 쉽게 풀려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없네요. 네. 이게 지금 마지막에 을 사업이... 이거 낚이면 이제 2 3으로 2번으로 체크한단 말이죠. 총 사업비가 4,300억인데, <laughs> 300억을 훨씬 넘으니까 국비를. 그런데 이 단을 놓쳐버리면, 요거를 만약에 무시했다면, 아, 이거 A평가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고 실수를 할수 있겠죠. 그럼 이제 오답이 되겠죠. 어, 17번. 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하는데, 계속 반복. 독립. 자 보겠습니다. 용돈이 필요해서 200만 원 가치의 카메라를 인터넷 중고 매매 카페에 매물로 일회 등록한 값은 아니죠. 일회성이 계속 반복이 없지 않습니까? 영업 사원도 아니죠. 어느 회사에 종속되어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럼 사업자가 아니죠. 8년째 계속되고 있다. 비영리 법인,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법인 포함을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겠죠. 10년 동안 직접 판매하면서 생활비 정도를 받. 그, 뭐야, 벌고 있는. 계속성, 반복성, 직접, 독립성. 맞죠? 그러면, 병정. 5번이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보도록 할게요. 개발 부담금에 관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자, 징수할 수 있는 권리와 과온납금을 환급받을 권리가 있는데, 모두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어, 소멸된다, 소멸, 시효가 완성된다. 그니까, 사라진다라는 거죠, 권리가. 근데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단이 된대요. 징수권이. 고지, 독촉, 청구, 압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다시, 이제 시효가, 어, 진행된다라는 거죠. 납부기간, 납부기간. 이게 다이 납부기간이에요. 그니까, 압류를 하는데, 압류 해제까지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을 명시하면서 압류 이제 그 고지를 하겠죠 아니면 납부 고지는 또이 기간까지 납부하세요라고 고지를 할 거고 그다음에 제1항에 따른 환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 청구권 행사로 중단된다 즉 환급 청구권은 5년 안에 어 내가 이걸 돈을 이제 청구를 합니다 하면 이제 시효 뭐그 소멸시효가 이제 중단된다라는 거겠죠 납부 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중단되는 게 아니라 다시 새로이 진행된다고 하고 있죠. 5년이었잖아요. 이것도 답이 나와버렸네? 이번이겠죠 그러면. 2년이 경과했는데, 납부 의무자에게 납부 고지하면요. 일단 개발 부담금 징수권의 소멸 시효는 중단이 됩니다. 왜? 납부 고지하면 중단된다고 하니까. 기준보다 많이 납부했으면 이제 돈을 달라고 이제 청구를 해야겠죠. 3년간 행사하는 게 아니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하니까 틀렸습니다. 정답은 디귿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정답이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각국과 을국에서 한 선거구 당선에 필요한 최소 득표율을 좀 물어보고 있는데 이런 게 만약에 오급에서 나온다면 조금 문제가 막 복잡해질 수 있는데 민경채이기도 하고 또 최근 연도가 아니라 좀 오래된 연도라서 그렇게 막어 어렵게 계산을 요구하진 않을 겁니다 아마 제한 투표제라고 있는데 한 선거구에 여러 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 이 제도에서는 유권자는 해당 선거구의 의석 수보다 적은 수의 표를 갖게 된다 한 선거구에 네 명의 대표를 선출한다면. 유권자에게는 내표보다 적은 어, 투표 혹은 3표를 부여하도록 어, 부여하여 투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뭐 이런 그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식이 나와 있는데 음 의석수 아 그냥 이거 그냥 분수 문제네요 네 갑국 보면 3이니까 이거 그냥 뭐야 5분의 3이잖아 아 잠깐만 5분의 2 40%네 네, 간단하네 얘는 그건 뭡니까 8분의 3이네 딱 봐도 37.5. 소점도 아니라 그냥 딱, 딱 떨어지거든요, 이게. 왜냐면 8분의 1이 12.5%이기 때문에, 8분의 3은 이걸 세배 곱하니까 37.5가 되죠. 8분의 또 5는 뭐가 있죠? 62.5, 625. 이거 지금 초딩들이 이제 그 분수계산, 고학년 때할때 때 이제 이런 그막 이거 피자 조각 해가지고 이런 거 이제 분수계산 이제 배우는데, 875. 외워두면 좋습니다. 20번 볼게요. 자, 지자체 4개가 있는데 중점 관리 대상이 되는 거 지자체를 골라 달라 라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심각이 있는데 지정하는 기준을 보니 자, 심각 2개 이상이면 대상, 그 다음에 주의 2개는 심각한 개 자,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부터 볼게요. 너무 눈에 띄거든요. 심각입니다. 심각을 동그라미라고 하고 얘를 세모로 할게요. 얘는 뭐 세모겠죠. 얘도 뭐 이제, 얘는 이제 심각이니까,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심각 2개 이상이니까, D는 해당이 됩니다. 얘 볼까요? 얘는 뭐 해당 안 되고, 이것도 해당 안 되고, 얘다 해당이 안 되는데, 얘 세모 하나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보겠습니다. 600초가니까, 얘는 심각이 맞죠.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이 여기에 속하죠. 얘딱 2개가 돼서 해당이 됩니다. 뭐이 답이 나와버렸네요. <laughs> 그래도 뭐, 나, 나머지도 보겠습니다. 나머지 볼 필요 없죠. 이것도 볼 필요 없고. 이거 어차피 아니네요. 심각 두 개니까. 얘는 아니겠죠, 뭐. 만약에 맞다면 문제 오류가 될 테니까. 그렇습니다. 음.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21번인가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비만 정도. 브로카 보정식은요. 음, 180이니까 직키랑 비슷하네요. 제가 181인데, 음. 어, 빼주면 72킬로? 아, 72뭘 킬로야? 72 맞지? 표준체중이라고 하니까. 이게 표준체중이라고 하는데 현재 85킬로미터죠. 헬스하시나? 음. 그럼 이제 지금 13% 차, 아니 13kg 차이가 나는 거죠. 72분의 13을 보면 되겠죠. 이거 20%안 되잖아. 근데 10%는 넘잖아. 7점이니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뭐지? 110과 120 사이라는 거잖아. 표준체중의 110 이상, 여기네요. 체중과잉. 근데 또 이게 또 보기에는 체중과잉이 아닐 수도 있겠죠. 왜냐면 하좀 비율이 좋으시거나 어, 근육이 좀 많으시면 체중이 뭐 85, 90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뚱뚱해 보이진 않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단순히 몸무게만 높다고 해서, 돼지네, 이렇게 생각할 지금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아, 체질량 지수 봅니다. 어, 신장, 미터입니다. 바꾸셔야 돼요. 언급 없어도. 1.8m, 제곱으로 나눈 거. 이거죠? 네, 1.8의 제곱은 우리가 제곱수를 알면 굉장히 편합니다. 예, 3.24거든요. 설마 85를 3.24로 나누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얘를 그냥, 이거 제가 몰라도 그냥 2의 제곱은 4니까 얘보다는 작겠지.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자, 그럼 뭡니까? 어, 3이라고 볼게요. 3이라고 보면 얘한 28.5xx 뭐 정도 되겠죠. 하지만 3.24니까 얘보다는 작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는 겁니다. 28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여기나 여기 사이에 지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최종가행이 보면, 경도비만이냐, 정상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상을 볼게요. 정상은 23까지라고 보겠습니다. 사실 22.9, 뭐, 99, 뭐, 이렇게 가야겠지만, 그냥 23으로. 자, 23이면은, 아까 뭐였죠? 3.24였죠. 69에 이거 조금 더 해줘도 뭐 70X가 되겠죠. 말이 안 되죠. 왜? 85km가, 85kg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정상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 선택지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각 잡고, 어, 각 잡고 뭔가 이렇게 계산할 필요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냥 어느 정도만, 약간만 이제 좀 계산을 하면 충분히 되는 문제가, 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정답은 1번임을 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24니까, 음. 좀각 잡고 계산해 볼까요? 3.25면은 4분의 13이거든요. 그 역수치 하면은 어85 곱하기 4가 된단 말이지.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 340분의 13이 되는 거잖아. 맞죠? 각 잡고 계산을 해보면 2로 나누면 26이니까 80이 되죠. 80이 되니까 26.xx가 될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이 라인, 레인지에 속하죠. 경도비만. 아, 그리고 3 2 5로왜 바로 분수로 그 이걸 변화할 수 있는 이유는 0.25를 이용한 겁니다. 얘가 4분의 1이니까. 3에 해 당하는 거는 이 4분의 4가 1이니까 곱하기 3하면 4분의 12가 되겠죠. 22번. 서울을 출발해서 대전에 가는데 가장 이른 예정, 도착할 수 있는 이른 예정 시각을 골라라라고 합니다. 대전이면은 어 서울이니까 서초구에 있는 센트럴 고속터미널 간다는 거네. 거의 이 호남, 대전, 충남 그쪽 선이니까. 현금, 편의점, 화장실, 패스트푸드점. 기다리고 있고, 이, 이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고. 아, 자, 가은이는 현금을 찾는다고 했으니까 30분 걸립니다. 어, 얘는 이제 편의점을 다녀오니까 10분. 다동은요, 화장실하고 패스트푸드. 요즘 선 넘네 그러니까 화장실 가기 전에 이제 어플로 딱 주문을 해놓고 참 융통성이 좀 없는 부분 서점과 화장실 40분 가만히 있고 11시 50분이죠 결과적으로 지금 어 얘까지 기다려야 되니까요 좀 민폐인데 이 친구가 결과적으로 12시 35분 이후에 출발할 수 있는 차를 타야 됩니다 그런 차는 여기 있습니다 12시 35분 잠깐만, 지금 11시 50분이죠. 음. 그래서 일단 12시 45분을 고르면 자녀 자석 수도 봐야 됩니다. 왜냐면 6명이기 때문에 따라서 안 되고요. 한 자리가 부족해서 결국 1시 차를 타야 된다라는 소리. 넉넉하니까 3시에 도착하겠네요. 3번입니다. 23번 보겠습니다. 최대 매력지수는 경우에서 문제래요 20분 만에 화장을 하면 지각하지 않고 정시 출근할 수 있는데 1분 지각할 때마다 매력지수가 4, 3, 4점씩 깎이고요 로션, 수분, 선, 피부는 아 이거 말하는 거네요 얘는 무조건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럼 이 4개 중에서 어, 7개만을 선택했다고 하잖아요 이 4개 중에서 하나는 반드시 포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가치를 보면 되는 건데 자 동일한 화장 단계는 반복할 수 없고요 보겠습니다 동시할수 없고요 일단 이거 보면 30점입니다. 소요시간은 10.5분.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눈썹은 3분 3분 걸리는데 매력지수가 1 2분이고요 30초인데 10점이에요. 립스틱은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될 거라는 딱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 어차피 이 4개 중에 3개를 반드시 선택해야 되니까. 그럼 당연히 또 차선으로 얘를 선택하겠죠. 매력 지수가 12점이니까. 그 얘랑 얘를 제가 남겨둔 이유는 아봐도 소요 시간이 10분, 15분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포기해야 됩니다. 누구를 선택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얘를 선택하겠죠. 5분 좀더 걸려서 20점 깎이겠죠. 근데 20점 깎여도 결과적으로 그 계산 감안하면 40점을 더 얻게 되는 건데 얘네 둘만 놓고 봤을 때그 얘를 선택합니다. 자 그럼 30점에다가 이거 뭡니까? 112점. 마이너스 된 시간도 고려를 해야겠죠. 18.5분이니까 즉 29분. 9분이 오버됐습니다. 따라서 4936을 빼주면 얘는 얼마가 될까요? 70? 음? 아, 76점? 어, 76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점수는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경우인가 모르겠네. 자, 그다음에 24번. 아, 12개 방법이 2개가 있습니다. 아, 이거 다 일단 계산해 봐야겠네요. 방법이를 여기다 체크할게요. 10% 넘, 이거 둘이 하면 1 0 k 니까안 되니까 이렇게 하나, 얘는 이제 2개 이렇게 둘, 이렇게 묶을 수 있겠다. 이렇게 묶고 몇 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의 상자가 됩니다. 자, 일단 이거 배열을 좀 해보겠습니다. 무거운 거부터 무거운 거부터 한다고 하니까 팔칠 중복되는 거 없죠. 육육은몇 개죠? 중복되는 게두 개. 오는몇 개죠? 1, 2, 3, 4. 자, 그 다음에 4가 두개 있고, 그 다음에 3이 하나 있고, 맞나?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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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두 개 맞죠? 자, 이 상태에서 뭐라고? 10kg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똑같네요? 10kg 채워지지 않은 상자들에 들어간 짐의 무게 합은 50kg이다 라고 했죠? 이거 척하면 되죠, 뭐. 요거, 요거 15kg에다가, 이거 둘이 15면 30이죠. 얘네들 다안 채워줬으니까. 30 더하기, 이거 세세 합은 20이니까 50 맞죠? 10kg이 채워진 상자의 수는 2개이다. 맞죠?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시관은 A, B, C, D 순서로 배정되어 있다. 출입구는 아래 그림과 같이 두 곳이고 다른 곳으로는 출입이 불가능하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두 개만 고른다.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보면은 어, 그 다음 만나게 되는 행사장 출입구를 통해 나가기 때문에 일부는 반바퀴 한 바퀴를 돌게 되지만 한 바퀴를 초과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1.5바퀴나 2바퀴는 뭐 없다는 라 거죠. 자 일단은 입장 관람객은 총 400명이다라는 정보를 주었고 한 바퀴를 돈 거는 200 그럼, 반바퀴는 뭡니까? 200명이죠. 반바퀴를 돌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겠네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A를 보고 B를 보면은, 이제 가야죠. 바로 만나게 되는. 그럼 AB가 가능하겠네요. 음, 이렇게 하거나, BC도 가능하나? 일로 들어가서, B, 보고 나오고 이렇게 쭉 가니까 이건 반 바퀴가 반 바퀴라고 볼수 있나? BC는 여기로 들어와서 아 이것도 반 바퀴라고 볼수 있겠네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넘기니까 이렇게 다시 오는 게 아니니까 BC도 뭐 있고 CD도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시면 음반 바퀴니까 DA도 있나요? 근데 시계 방향으로 가니까 DA는 없고 AD도 안 되고 이렇게 이렇게 봐서 이렇게 하고 자 그럼 일단 이건 알겠고 음한 바퀴를 돈 관람객은 200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쭉 그러니까 A랑 C를 봤다 가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B D도 있죠. 들어와서 B D 이렇게 보고 나가고 잠깐만 B D 음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아자 이거요 어 한 바퀴가 200이고, 반바퀴가 200이고요. D 전 시간을 지나가거나 관람한 인원은 350이라고 했죠. 아, 이거, 이거 보는 거구나. D를 안 지나가는 경우의 수를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A, B. 쭉 나가는 거. 아, 그럼 뭡니까? A, B 이렇게 간 사람이 얼마? 50명이다. 라는 소리죠. 자,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이제, 반바퀴 돈 사람 중에서 이거 제거하면 150명이 되겠죠. 이 150명은 뭐냐, B를 지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그렇죠. 음. 왜냐면, 하한 바퀴, 전체 입장객 수는 400인데 한 바퀴는 200이니까 반바퀴는 당연히 200이겠죠. 그런데, D 전시관 앞을 지나가거나 관람한 인원은 350이었으니까. 왜 200을 제거해주냐? 한 바퀴는 모든 걸 달소잖아요. 모든 전시관 앞으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350에 이 사람들은 포함이 된다. 그럼 나머지 150은 뭐다? 반바퀴를 돌았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D를 지나간 사람이잖아. 이해되시죠? 그런데 반바퀴를 돈 인원은 전체는 200이야. 그럼 나머지 50은 뭔데? D를 거치지 않고 반바퀴만 이렇게 간 사람. AB만 이렇게 간 사람. 즉, B를 앞을 지난 사람. 따라서, 무슨 소리? 이 150은 B 앞을 지나지 않은 반바퀴. 그리고 한 바퀴는 200이죠. 따라서 50 더하기 200입니다. 이 인원이 모두 B를 지나칩니다. 4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파악을 못하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문제고, 이거를 50명을 끌어낼 수 있었고, 한 바퀴를 돈다는 거는 모든 전시관을 거친다라는 그 사실을 캐치를 해내셨다면, 25번은 되게 어이없게 느껴질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게 쉽네, 의외로.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아시겠죠? 자, 어떻게든 최대한 좀 이해가 잘 되시라고, 되게끔, 되시게끔 설명을 했는데, 여기까지 이제 2014년도에 시행되었던 민경체 상황, 판단. 출해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